여기 오탄 쌍배를 만들 것입니다. 일단 가로, 세로, 대각선으로 접습니다. 합니다. 인접기를 합니다. 요 선에 맞게 입 모양으로 만듭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입 모양으로 만듭니다. 뒤로 반을 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들어보세요. 뒤로, 옆으로도 좀 보여주세요. 이게 이름이 뭐죠? 쌍배. 배가 두개 있다는 뜻인가요? 옆으로도 좀, 앞으로도 좀 보여주세요. 약간 뒤집어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반대쪽으로도. 그렇게 생겼군요. 예,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기가 이거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댓글로 써주세요. 좀 자신 있게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. 자기가 이거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댓글로 써주세요. 그럼 빠이 빠이.